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Nope. 안녕하세요, 러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저희 러독 컴퓨터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170만원대 나의 사랑 레베카 핑크앤화이트 에디션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3700X와 2060 슈퍼 32기가 램의 강력한 본체. 부품 소개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CPU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700X를 사용했어요. 8코어 16스레드 제품으로 멀티태스킹 작업은 물론이고 게임 성능에서도 아주 빛을 발하는 그런 녀석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작업을 하실 때 믿고 쓰는 그런 제품이죠.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B450M 스틸 레전드를 사용했어요. 화이트 감성과 LED 튜닝 효과로 이번 견적에 딱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죠. 더 윗급의 대체품으로는 에이수스의 터프 B450M 프로게이밍이 있어요. 근데 걔는 흰색이 아니에요. 검은색이에요. 메모리는 팀그룹의 델타 RGB 16기가 두 개를 사용했어요. 튜닝램치고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화이트 감성과 LED 효과로 인해서 보드와 아주 찰떡궁합이죠.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2060 슈퍼 화이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핑크앤화이트 견적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 성능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싶다면 CPU를 3600으로 내리시고 그래픽카드를 2070 슈퍼로 변경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SSD는 삼성의 PN981A 512기가를 선택했어요. 속도는 말하면 입 아프고요. 게임 설치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 설치하기에는 충분한 용량이죠. 만약에 저장 공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하드를 1테라나 2테라 혹은 뭐 그 이상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견적의 핵심이죠. 바로 케이스입니다. 앱코의 레베카 미니 제품을 선택했어요. 작은 크기와 이 핑크색 컬러의 귀여움까지 너무너무 이쁘지 않나요? 나의 사랑 레베카. 미안합니다. 여기에 쿨러는 아이디 쿨링의 핑크 플로어를 구성해서 발열도 잡고 핑크 구성에 딱 맞는 깔맞춤 조합을 구성해주면 게임하다가 케이스에 정신 팔려가지고 케이스 쳐다보다가 다시 게임하려고 그러면 죽어있고 킬 때 떨어지고 아주 즐거울 거예요. 아무튼간에 굉장히 이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파워는 시소닉의 코어 골드 650W 제품을 선택해봤어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벤트예요. 이번에 저희가 선택한 시소닉 파워는 일반 제품과 세미 모듈러, 풀 모듈러 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 15,00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제품들 같은 경우는 파워에서 모든 케이블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세미 모듈러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몇 가닥은 파워에서 나오고 몇 가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케이블만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풀 모듈러 같은 경우는 원하는 케이블만 하나하나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얘보다 얘가 15,000원 비싸고 얘보다 얘가 15,000원 더 비싸요. 아시겠지요? 아무튼간에 이 제품은 80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서 안정성이 굉장히 빠방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디? 시소닉. 전세계 원탑 파워 회사죠. 아시겠지요? 아무튼간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가 300개를 넘어간다면 잠깐만. 이번 영상에 좋아요가 300개가 넘어가면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시소닉 650W 요 CX 요 제품 10만원이 넘어가는 요 제품을 그냥 무료로 드릴 거예요. 이제 완성된 모습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이쁘죠? 보시는 대로 핑크와 화이트 조합이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 칙칙한 방에 하나 놔둬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보드, 램, 라디에이터 팬, 그리고 워터펌프에서 나오는 요 RGB 아주 그냥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요. 이제 외관 다 보셨죠? 바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평균 200프레임 이상 유지해주면서 플레이에 전혀 무리가 없는 모습이에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당연히 국민업에서 진행했고요. 평균 145프레임 정도 뽑아주네요. 오버워치입니다. 최상 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2060 슈퍼인 만큼 155프레임 이상 유지합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는 아래 옵션으로 진행해봤는데요. 평균 124프레임 전체를 유지했어요. 3700X인 만큼 인코딩 테스트도 진행해봤는데요. 보여드린 설정으로 7분짜리 영상을 인코딩하는데 얼추 39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라이젠 2700이 52분 걸린 걸 감안하면 엄청난 성능 상승이죠. 마지막으로 원컴 방송 테스트입니다. 보여드린 설정으로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면서 트위치 방송을 진행해봤는데요. CPU 사용률이 높은 모습이지만 플레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이에요. 원컴 방송 입문에 최적인 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능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 산뜻한 케이스에 숨겨진 이 엄청난 성능, 이것이 바로 힘숨 쿠밍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의 사랑 레베카 제품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다른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레드 컴퓨터로 연락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